나누노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슬기로운 현질 생활 복귀 유저 가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질 가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명이에요. 총 공명이 1620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명을 세팅한다라고 얘기하죠. 공명에 의해서 전장에서는 그냥 오킨만스터도 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을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공명 시스템에 의한 계정거래 꿀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 한번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현질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너무 현질은 하지 말아라 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상점 같은데 보면 이렇게 문장이나 꾸러미 여러 가지 팔고 있는데요. 실적으로 저도 현질을 한 150만원 정도 했어요. 100만원은 서버 초반때 그때 한 거고 그리고 게임 접고 이번에 복귀하면서 한 50만원 정도 했는데 실적으로 템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한테 굳이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다. 만약에 내가 이 게임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러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고민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 배틀 패스 요거 하나만 하시라는 거를 그냥 추천해 드리고 싶고 풍요의 은총, 영지의 길 하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하지 마시고 배틀 패스만 하시라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통화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살 수 있고요. 재료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이 보석을 사서 백금주화로 교환해야 될 시간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꾸러미 같은 데 한번 슬쩍 보시면요. 괜찮은 꾸러미들이 생각보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100%짜리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3000개 주고 이런 옵션을 잘 보셔갖고 선택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러분들 경매 시스템 아시죠? 어떤 게임을 가나 경매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여기 시장 열기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이렇게 등록을 해서 아이템을 판매하면 백금주화가 쌓여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나 전설 보석 오늘 같은 경우 나 나중에 저거 하나는 갖고 싶어. 어떤 거?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메아리 치는 그늘이 갖고 싶어. 요거 하나 살까? 6만이네. 그럼 2470 인데 조금만 더 모으면 나도 복제된 그림자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 이 제작을 통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 보석 제작을 통해서 5성짜리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나도 내가 한 5번 이상 뽑아봤는데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뽑아볼까요? 한번 뽑아볼게요. 자, 갑니다. 거봐, 내가 지금 이게 총 한 7번째 뽑는 것 같은데 야 나오지 않아. 절대 뽑지 마세요. 안 나와. 그냥 그거 뽑느니 여기 1성짜리에서도 괜찮은 보석들이 은근 있거든요. 요런 것들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장비를 세팅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성짜리도 괜찮은 것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2성짜리도 한번 제작해 보시고 그래서 공명이 그렇게 능력치를 채워야 될까요? 안 채워야 될까요? 안 채워도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블리자드 측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정복자라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했어요. 전장인데 그거는 공명이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PVP를 즐길 수 있게끔 해줬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뜨거웠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 블리자드 입장에서 진짜 전장은 없애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실적으로 저는 그래요. 공명 시스템 지금까지 현질하신 분들 너무 돈 아깝잖아. 그죠?
그래서 전장 같은 경우는 모든 유저가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축제장이에요. PVP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곳이 전장인데, 이거는 뭐 그냥 옷깃만 스쳐도 다이? 이건 뭐 NC소프트 뭐 뮤 오리진보다도 더한 거 아니야? 뮤 오리진이랑 비슷하다. 뮤 오리진도 제가 예전에 그 현질 마니아네 내고 한번 스쳐 지나갔거든요. 어이 그냥 으아 하고 죽었어. 그래도 NC 게임보다 더한 거야. 블리자드가 NC를 좀 약간 따라한 게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뮤 오리진을 좀 따라한 게 있다 없다? 있다. 날개. 그러다 보니까 블리자드만의 색을 좀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1주년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공명 시스템을 좀 약간 최소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공명 시스템을 최소화시키면 일단은 전장의 모든 유저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잖아. 근데 공명 시스템이 아니라 이 옵션에 대한 값을 조금 더 효과적이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막 공격력이 막 세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적에 대한 옵션이 그냥 한 번 더 터질 수 있게끔,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스펙 차이는 조금 날 수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명이 다섯 명이 여섯 명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공명으로 그런 것만 없다면 실적으로 모든 유저가 원활하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명을 맞춰야 된다 안 맞춰야 된다, 굳이 맞출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즐기세요. 즐기다가 얘네들이 좀 잘하는 것 같다, 업데이트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내가 뭐 하나 사줄게. 그럼 뭘 사줄 거야? 그래, 이 강화 배틀패스 하나 사주시면 돼요. 제가 항상 모바일 게임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현질하지 마시고 그냥 플레이 하세요. 그리고 얘네들의 게임 업데이트도 잘하고 열심히 게임 관리 잘 해주면 요런 강화 배틀패스 요런 거 하나 사주세요. 요거 7,000원 정도 되죠. 커피값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사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일단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운영이 돼야지 게임이 돌아가고 그럼 우리가 플레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해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네가 잘해주면 나는 요거 하나 사주줄게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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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As you fade away.